고기엔 마운틴듀지. 된지도 푹 끓여갖고 여러분들 시골 된장으로 멸치다시마 육수 내갖고 시골 그 막된장으로 끓인 겁니다. 구수하니 제육이 잘 되는지 한번 너무 맛있다. 또 이름 또 뭐라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냥 먹을게요. 아우 입맛 푹 돌아버리네. 그냥 고기 한 점 딱 들어가니까 여기 끝에 여기 턱 빠지는 그 침샘 찍 나오는 그 느낌 아세요? 아 깜짝이야. 상추 깻잎에 댕귀 싹. 밥 너무 많이 넣었다. 하나 넣고 양파도 하나 넣고 삼겹살, 대살 부분이랑 기름진 부분 하나씩 그리고 마늘 슥. 아, 당기가 입맛 팍 당기네. 감자 is crazy. 시내 영역 용암두부. 용암두부야말로 제가 그래요? 아 근데 고추가 좀 많이 매워서 맞죠? 맞죠? 안 맵네? 다이렉트로 즐겨야 돼요. 마늘. 근데 제육에는 진짜 마늘이 꼭 들어가야 돼. 어, 제육만큼은. 오늘 후식 아스케트. 풀린다. 꾸덕꾸덕하게 양념 된 게 좋다고. 양념 조리시면 돼요. 네, 어머니께서 미리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식당이요?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어제 인사드렸는데 두 번씩이라 외면하시더라고요. 아, 방송할 때,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채팅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못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과 소통을 하다가 그 채팅을 못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들을 고의로 외면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윤숙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두부. 맞아. 아유, 네, 민호 형님,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이거요? 이거, 당귀. 와이프가 박보영이면요, 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아, 그만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아침에 이렇게 수비드로 조리해갖고 한국식 그 간장 양념 소스 딱 만들어갖고 부대끼지 않게 소화 잘 되게 입에서 확 녹아버리라고 그냥. 자고 한 소리고 여러분들 또 어쩌고 저쩌고 내 또 그럴까다 또 겁난다 또. 아, 고추 왜 이렇게 매워? 뒤로 가니까 맵네. 앞에는 하나도 안 매운데. 아, 뚜뽕님 반갑습니다. 아, 동시송출 아닙니다. 네. 끝에는 못 먹겠다, 고추. 와,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너무 매워. 어우, 호박이 제일 뜨겁네. 역시 내 뚝배기가 좋은 게, 어우, 음식이 안 식어. 한입 하실래? 어우, 맵다. 큰일 났다. 우선 감사해요. 국물 한입. 아이고, 우리 양주 형님 감사합니다. 5,000원 슈퍼챗은 못 먹습니다.
어, 고추 맵다. 아, 기가 막히네. 우리가 고기쌈 한 번 안 싸먹었네. 고쌈 한번 먹어줘야지. 아무것도 안 넣고 고기만, 아, 마늘은 하나 넣어야겠다. 나는 고기만 듬뿍 썰어서. 양념이 너무 맛있게 됐어. 한 숟갈 남아. 맛이 있어. 오늘의 음료는 마운틴듀. 와, 이거 탄산 엄청 세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